네, 지난 10월 2일 미국 텍사스주 현지 시간으로 10월 2일 사건입니다. 이한 지방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언론의 관심을 이렇게 얻었던 그 이유는 흑백 갈등, 이것이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엠마 가이어라고 하는 31살의 여자 백인 경찰관이 이제 자기 업무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웬 흑인 젊은이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강도인 줄 알고 오인하고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 경찰관이 자기 집은 3층인데 문자를 하다가 잘못해서 4층에서 내려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멀쩡하게 자기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다 총 맞아 죽은 겁니다. 그것도 경찰관에 의해서. 이 젊은이는 회계사였어요. 장래가 총만 받는 회계사였고 또 동네에서 인정받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이 백인 경찰관의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나 이런 이 말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인종차별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사회 이슈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작년 9월의 사건인데 10월 2일 날 이제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10년 징역형으로 이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수많은 방청객들 또 인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항의를 한 것이 소란을 일으키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종신형을 때려야 된다 하고 난리가 났을 때그 피해자인 보탐 진이라고 하는 피해자의 동생인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석에 앉아 있다가 발언권을 얻어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신문이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죽고 썩어 사라지길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삶은 그리스도께 헌신해 주십시오. 피해자인 보탐진의 동생인 브렌트 진이 엠마 가이어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죄책감에 죽을 것 같았던 이 여자 경찰관, 이도 3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젊은입니까? 흐느껴 울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저 경찰관을 좀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허락을 해주니 이 피해자의 동생이 그를 안아주겠다고 갔을 때 만약에 흉기를 들고 찌르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걸다 거짓말로 위장하고 가까이 가서 찌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고민하다가 진실을 알고 믿고 허락해 줍니다. 가서 엠마 가이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둘이 흐느껴 울면서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모든 방청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 브렌트 진이 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가 남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용서와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삶이 파멸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실수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이 아주 죽어 썩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훗날 이 경찰관은 10년형을 살고 나와서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실하게 그 나머지 생애들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만남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피해자와 이 가해자의 만남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이 가문을 만나니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받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피해자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 이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많이 듣는 이야기는 구역장님들의, 또 우리 교구장님들 이런 분들의 헌신이죠. 나는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저는 살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얼마나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병원에 이제 자녀가 입원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3일째 금식하는 구역장님을 봤어요. 자기 가족도 아닌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처럼 아파하면서 사흘을 계속 눈물로 금식하고 계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야, 이런 만남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너무나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나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보통 주인들은 그를 내쳤겠지만 이 좋은 주인 백부장은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가서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간청함으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고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 앞에 결사적으로 구하여 딸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만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시는 대로 1, 2, 3 전도운동을 이제 하게 될 텐데 1, 2, 3 전도운동은 뭡니까? 결국은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복. 그 만남의 복이 뭡니까? 가장 큰 만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한 사건, 아주 짧은 사건 하나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께서 잠시 들어가셨습니다. 쉬시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곳에 계신 줄 알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군중들이 집을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인 무리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듣고 있었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조용히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점점점 커지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가 네 귀퉁이를 끈으로 묶어서 침대가 내려오는데 빈 침대가 아니라 그 위에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아우성치며 어수선하고 난리가 나고 욕이 난무했을 거면 뭐하는 짓들이냐고 큰 소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왜 천장으로 왔겠어요? 우리는 아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으로 왔겠죠. 문으로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좀 삐짓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길이 없는데 이 침상을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안 비켜줘요. 아유, 이게 뭔 짓이냐고. 우리 앉을 자리도 없다고. 정말 들여다봐도 앉을 자리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머리로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앱다 모르겠다 하고 천장에 올라가서 천장을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욕먹을 짓이기도 하고 너무 무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결사적인 믿음,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낫게 하려는 그런 믿음, 이게 얼마나 갈급했는가요? 여러분, 이 실제로 아픈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갈급하다 할지라도 이 건장한 내 사람은 그런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은
그렇게 해주길 원한다 할지라도 이 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 좀 기다려라. 예수님이 이제 좀 쉬실 때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하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급한 그 사람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지금 당장 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 아유, 저 제 빈자리 좀 내주세요. 저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빈자리가 간혹 눈에 뜹니다만은 그런 빈자리가 아니라 꽉 차가지고 한 명도 앉을 자리가 없는데 이 자리 맡아주는 사람한테 아르바이트 10만 원 주면서 자리 맡아달라 그러고 앞자리에 아,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들여보내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미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에 사건의 내용, 뭐 어떤 형식,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냐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후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냐?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가 일어나 가라가 쉽냐? 이거 둘 다 어려운 말이고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의미예요. 둘 다 같은 의미.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입는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내릴 때 이 병자에게 있는 믿음과 그들을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사람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치료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 육신도 영혼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건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받아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천장을 뚫어 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제 결론을,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 믿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믿음은 첫 번째로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영혼구원의 일에 협력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예요.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비롯한 다른 사람, 여기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이 지고 왔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돕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침상을 짊어지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사람,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은 비록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이 낫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어떻게 할 것인가. 야, 할 수 없다. 침상제로 들고 가자 하면서 건강한 사람 4명을 착출해서 지 혼자 나오세요 해가지고 믿음 있는 4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천장까지 뚫는 결단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억지로 나온 사람들, 돈 받고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요즘에는 그런 분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제 자동차 정체가 되었을 때 앰뷸런스가 오거나 경찰차가 오면은 이제 잘 비켜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비켜주냐고, 크락션 누르고 막 사이렌 울려도 왜 안 비켜줬냐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서 그렇다고. 또 저 사람들 뭐 바쁘지도 않은데 괜히 그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앰뷸런스 안에 자기 가족이 있었다면, 자기가 있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우선순위로 최우선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행 중이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길을 가다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솔선수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괜히 저 사람 내가 도와줬다가 보따리 뺏기고 괜히 법적으로 울고 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혹시 저 사람이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이, 아주 지식이 없을 때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 때면 뒷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협력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항상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항상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백부장, 천부장들이 있었어요. 그 조직을 관리하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바울에게도 실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열두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같이 조직을 세우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세우고 1대교고 2대교고 3대 세우고 또 어떤 교회 상비 부서들을 세우고 이런 모든 이유가 뭡니까? 뭐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한 마음이란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엔 정말 같은 마음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정말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뭐 연령의 갈등, 지역의 갈등, 뭐 별 갈등이 다 있어요. 우리 원천교회도 만만찮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그죠? 다 생각이 다르고 뭐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영혼 살리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들 바라보면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거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봐요. 어제도 토요일 날 제가
한 시간 가까이 교회를 둘러보면서 구석구석 한번 보게 되었어요. 저 3층에 가서 구석구석 오늘 성도님들 앉았던 그 자리에 제가 한 번씩 다 앉아봤습니다. 이쪽에도 앉아보고 가운데도 앉아보고 끝에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보고 한번 쭉 앉아보면서 또 화장실도 들러가 보고 또 여러분들이 청소해놓은 구석구석들을 봤어요. 거기서 걸레를 들고 계신 장로님도 보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도 보고 찬양 연습하는 우리 이쁜 중등부 아이들도 보고 또 놀이방에서 펑펑 뛰고 있는 30대 청년들도 봤어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또 족구하는 집사님들을 보고 또 등산 갔다 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이런 모습들을 쭉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끝에 수고를 땀을 흘리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있는 것이구나. 이 공동체 이런 조직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여기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런 공동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가 희생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 지붕을 뚫었다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붕이 우리가 뚫을 수 있는 지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들은 평평한 이제 지붕이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고요.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 좀 두꺼운 걸 촘촘하게 엮어요. 엮어가지고 진흙을 바릅니다. 그리고 방수요를 내고 그 위에다가 나무집이나 풀 같은 것도 얹기도 하고 또 이런 방수 제품들을 또 올리기도 해서 이제 더위도 맞고 또 비도 맞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니까 이 방수에 그렇게 뭐 신경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막 후벼 파서 열 수 있는 거죠. 초가집 뜯어내듯이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크게 뚫어내고 이제 침상체로 달아. 여러분, 침상을 달아,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낼 때 이렇게 세로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이 귀퉁에 네, 이 길이만큼 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다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얼마나 큰 집에 계셨겠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다 드러낸 겁니다.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욕할 때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다 지붕을 원상복귀해 드릴게요. 더 예쁘게 더 튼튼한 지붕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지붕을 뚫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붕을 뚫을 정도의 그 사랑, 그 믿음, 여러분 지금은 이런 사랑과 이런 믿음을 참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붕을 뚫고 내린 것이 당신이 그 사람들이 열이 많아서 성질이 급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아닙니다. 이 지붕을 뚫은 믿음의 동기는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줘서 낫게 하고 싶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지붕을 뚫게 만든 것이죠. 사랑이 무례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되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선 어떤 무례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떠한 이해 못할 짓도 할 수 있어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 사랑 아니겠어요? 지붕 뚫는 게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지붕을 뚫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집을 떠난 음탕한 음녀가 된 고멜을 너 재산 팔아서라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할 거예요. 야 미쳤냐고 말이죠. 너 어떻게 그런 여자를 다시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음녀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죄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상에 놓인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 2, 3 전도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여주신 것을 깨달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할렐루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너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내가 무슨 주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너가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면 너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를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존재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니, 형님, 오빠, 우리 과장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 성도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장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나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 교회도 안 다녀. 근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 집사 과장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아? 제 안에 하나님이 과장님을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이런 개념이 전도자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붕 뜯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 어무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치 우리의 전도 대상자처럼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은 동일하게 믿음에 전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영혼에 관계되기 때문이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영향을 끼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풍병자의 생각을 한번 읽고 싶어요. 아마도 수많은 눈물이 그에게 흘렀을 거예요. 줄줄 흘렀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뭔데, 침상채로 이 장정들이 그 먼 거리 끌고 오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침상을 눕히지 않고, 천장으로 끌고 가서 천장을 뚫고, 야유를 듣고, 욕을 듣고, 막 사람들의 그 욕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못 들은 척 하면서, 귀마개를 했는지 모르는 게 막 못 듣는 척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면서 천장을 끝까지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주는 그들의 그 헌신을 바라볼 때 이 중풍병자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고생해줘?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요 나이가 드시고 또 몸에 장애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하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함부로 얘기해서 왜 그것도 못해? 왜 이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무너지는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조금만 친절을 베푸면요 감격하거든요. 고맙다고.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도와주면요 여기서 저만큼만 부축해서 올려드려도 고맙다는 말 500번은 들어요. 500번은 좀 너무 뻥이 심하지만 하여튼 조금만 도와줘도 너무너무 고마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어마어마하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가 낫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남긴 인생에는 모르긴 몰라도 자기를 도와줬던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온 마을의 잔치가 되었고 이 나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의 시간을 다 바치고 노력을 다 바쳐서 받은 사랑을 대감대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참 좋은 전통이 하나 있다면 어느 교회나 다 하는 거잖아요. 구제금을 주고 또 장학금을 주고 이런 일 어느 교회나 다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강단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은 제 방에서 1대1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치롭거든요. 뭔가 받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해요. 이름도 김똥똥 동그라미 쳐서 두 개 이렇게 드리기도 해요. 드리면서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려워서 학생에게 준다면 너가 지금 어려워서 주는 게 아니야. 너 가난하다고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은 가난할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는 거야. 넌 지금 잠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장학금은 누가 주는 거냐면 너처럼 어려울 때 경험했던 분들이 좀 나아져가지고 받은 사랑을 갚았기 때문에 너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좋은 날이 오면 너도 어려움을 당한 너희 동생 후배들을 위해서 너도 장학금 내면 되는 거야. 갚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환해져요. 당당하게 빨리 줘요 하고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직장 들어가고 잘 나가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인물들이 또 받은 사람 어려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그런 구제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남은 생애들을 이렇게 베푸는 삶, 특별히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삶.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행위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고 지붕을 뚫는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변화된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는 믿음의 전달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